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민이 코딩한다 인포톡입니다. 저번 시간엔 우리가 if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if 조건 주고 참이면 바로 밑에 문장, 거짓이면 else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그런 구조였죠. 이번 시간엔 우리가 프로그램의 꽃 중에 꽃, 포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문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파고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려고 미국에 있는 빌 게이츠 선배한테 전화하려고 하다가 전화번호를 몰라서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강력한 문장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명령어 체계 몇 개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리즘에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쉽다고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컴퓨터 알고리즘 구현 못하고 뭐 나중에 프로그램이 노가다니 뭐 그런 소리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배우실 포문은 프로그램 개발자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도 이 포문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포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문의 큰 구조는 여기까지입니다. 포, 초기값, 조건문, 증감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문에 비해서 그 구조는 좀 더 간단하죠. 그러나 이 안에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숨어져 있어요. 이 조건이 참인 동안 포문 안에 갇혀있는 이 문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 i의 초기값은 1입니다. i가 10보당 적거나 같은 동안 i를 하나씩 증가시켜서 이 문을 계속 반복 수행하라는 얘기입니다. i는 1입니다. 초기값이. i가 10보당 적거나 같냐? 그렇다. 내려옵니다. 도큐멘트 라이트 i값은 i입니다. 이렇게 찍었죠. 그리고 여기를 만납니다. 올라갈 때 여기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i가 제일 먼저 1이었다가 1에다가 1을 플러스하니까 2가 되겠죠. 다음에 조건 비교하라고 합니다. 2가 10보당 적거나 같냐? 그렇다. 도큐멘트 라이트 i의 값은 2입니다. 그렇게 찍었죠. 다시 여기를 만납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i가 2에다가 1을 더하니까 3이 됩니다. 3이 10보당 적거나 같냐? 그렇다. 떨어집니다. 다시 이 문제를 또 수행합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4. 4가 적거나 같냐? 그렇다. 내려옵니다. 계속 반복하다가 10을 만났습니다. 여기가 10인데 10 플러스 1을 하니까 11이 됩니다. i가 11이 되겠죠. 11이 10보당 적거나 같냐? 그러지 않다. 그러면 여기로 떨어집니다. 포문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서술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겠죠. 이 과정이 실질적으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세이브를 하고 프로그램을 수행을 한번 시켜보면 자, F5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이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의 값은 1, 아이의 값은 2 이렇게 10까지 반복을 했죠? 그래서 10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명령어 하나를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사칭 연산 부분에 있었던 부분인데 v=a% b를 해라. 그럼 어떤 의미냐? a를 b로 나눈 다음에 그 나머지 값을 v에 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이 a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분할 때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A가 5였어요. 2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면 1이죠. 그러면 홀수입니다. 만약에 A가 4였어요. 2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면 0이죠. 그럼 짝수입니다. 그럴 때 많이 활용합니다. 어떤 수의 배수를 체크할 때도 사용하고요. 이 프로그램은 포문과 이프문을 활용해서 그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맞춰보는 프로그램입니다. VAR, I와 V 변수를 선언하고 포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돕니다. 4의 시작 지점은 여기죠, 중괄호. 그 다음에 4의 종료 지점은 여기가 종료 지점입니다. if의 시작 지점은 여기입니다. if의 종료 지점은 여기입니다. 중괄호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십시오. 프로그램 할 때 이 중괄호 중요합니다. 엉뚱한 데서 해놓으면 프로그램 에러 많이 나요. 자, 4. i의 초기값은 1이다. i가 10보단 적거나 같은 동안 i를 플러스 1을 시켜가면서 이 문을 계속 반복 수행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프로그램이 여기에 딱 맞았습니다. i equal 1. i가 10보단 적거나 같냐? 그렇다. 내려옵니다. i의 나머지 값을 구해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 나머지 값이 0이냐? 물어봤습니다. 0이 아니겠죠. 처음이니까. 1이니까. 그러면 i는 홀수입니다 하고 i를 딱 찍습니다. 그리고 한줄딱 띄고 if 여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를 만나겠죠. 그럼 올라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갑니다. 1에다가 1을 더하니까 2, i는 2입니다. 2가 10보단 적거나 같냐? 그렇다. 2를 2로 나눠서 나머지 값을 9에 담아라. 그러니까 0이겠죠? if v가 0이냐? 그렇다. document write 2의 값은 짝수입니다. 하고 2를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떨어집니다. 3일 때는 여기고, 거짓일 때는 여기니까. 그리고 다시 여기를 만나겠죠. 다시 올라갑니다. 어디로? 여기로. 3. 내려오죠. 비교를 하죠. 적냐? 그렇다. 나눠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입니다, 3은. 그리고 1로 떨어집니다. 다시 여기로 와서 다시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갑니다. 계속 반복을 하다가 10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 값이 만약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가정을 하죠. 10을 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10 플러스 1하니까 11이 됐어요. 11. 11이 10보단 적거나 같냐? 안 그렇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여기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떨어지고 포문을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F5 누르게 되면 자 I 값은 1, 홀수입니다. I 값은 2, 짝수입니다. I 값은 3, 이렇게 10까지 딱 찍었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가 한 김에 한 1200까지 한번 해보죠. 1200도 금방이에요, 컴퓨터는. 그럼 1200까지 다 했어요, 이미. 1200까지 딱, 짝수 홀수 다 맞췄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강력한 파워를 하기 위해서 한 3500까지 한번 해볼까요? 3500. 3500도 금방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글씨가 너무 크니까 글씨를 좀 쬐끔하게 만들어 볼까 위해서 여기서 사이즈 이거 첫 시간에 공부했죠? 40비트라니까 그죠? 5비트로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그래갖고 쫙 하고 3500이 금방 찍어버리죠? 빠르다, 빨라. 3000원인가 이래가 다 맞췄습니다. 진짜 빠른가? 만까지 한번 찍어볼까요? 만까지 한번 찍어볼까?